안녕하세요, 의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이나드님의 그 랭크 전투 리플레이 분석 영상입니다. 노래가 안 나오지? 자, 바샤시고 어떻게 해? 맵은 수동원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봅시다. 초반에 이제 이쪽 언덕에서 안정적으로 적들을 스팟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는 초반에 수동원에서 무리해서 저 수동원 올라가려고 하다가 적 구축전차나 뒤에서 저격하는 유저들한테 맞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자주포라든지.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패턴만 스팟하고 뒤로 빠지는 플레이를 하셨죠? 907이 수돈을 먹었네. 랭크 전투 특성상 초반에 너무 나대는 식의 플레이를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랭크 전투를 몇번 해봤는데 약간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랭크를 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는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올 식탁방이다 보이고 보니까 약간 어그로와 금방 끌리게 되면서 금방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랭크업을 못하죠. 그리고 바샥 같은 탱크는 게임 후반에 캐리력이 상당히 강한 탱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도원에서 라인 유지하면서 적대 스팟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바람직하죠. 어? 적 바샷이 들어와졌어요. 이러면 이제 스파이크죠. 아, 여기서 궤도를 딜을 못 죽어서 두 턴을 두 발이나 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지형이 아래에 있고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도탄각이 발생한 거예요. 바샷은 워낙 물장 탱크이기 때문에 도탄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탱크인데 도탄이 났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지형이 아래에 있는 이점을 통해서 그 차체에 절대 도탄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탄을 두 번이나 냈죠. 엄청난 이득을 본 거네요. 지금 아군들이 저 헤비라인을 밀고 있는데 수도원이 907한테 먹혀 있는 바람에 907이 이제 아군 헤비들의 옆치기를 해버린 상황이라서 907을 잡으러 들어가주는 센스 아주 돋보입니다. 아군 헤비들이 라인에 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 전차를 잡아주는 게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아, 안타깝게. 나 다행히 잡았다. 705A가 라스트 한발 쏴줘가지고 잡았죠. 방금 플레이 상당히, 아주 상당히, 아주 베스트한, 매우 매우 베스트한 플레이였습니다. 바샷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먼저 막 딜되는 플레이 하기보다는 이 맵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지금 내가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플레이가 뭔지를 생각했을 때 방금 플레이가 진짜 완전 완벽한 플레이. 지금 쏘면 안 돼요. 이거 은탄으로는 50이야 못 뚫어요. 이거 탄 낭비. 뚫었을 수도 있는데 포탑이 돌아가서 골탄 아니면은 은탄으로는 50 헤비를 이런 중원거리서 쏘는 거는 탄 낭비예요. 탄 낭비. 거의 못 뚫는다고 보시면 돼요. 골탄이었으면 뚫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마우스가 저거 지금 막 들이대잖아요? 마우스 옆 통수를 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침착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마우스가 좀더 오면 쏠수 있죠? 이게 뚫죠? 이거 침착했어야 돼요. 대충 쏘면 안 뚫려요. 마우스가 포탑이. 죽을 뻔했다. 마우스가 포탑이 옆에서 봤을 때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옆면을 쏠 때는 반드시 차체를 써야 돼요. 차체는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포탑의 경우는 마우스의 포탑은 연변에서 봤을 때 약간 각이 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거리 은탄 저격을 했을 때 마우스 포탑을 쏘면은 도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차체를 써야 한다는 거. 골탄을 장전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다 뚫어버리죠. 오시기가 지금 수동까지 왔죠. 라스트 한번 수치를 적게 하고 오시기를 견제를 하는 게 오시기 탄 빠지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시기 포탑이 돌아갔을 때 들어가서 죽이면 되죠. 침착하게 이제 약전 삭감하면 되죠. 골탄이기 때문에 뚫을 수 있어서. 와, 정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저도 이런 식의 플레이를 잘 못할 텐데 아주 침착하게 랭크 전투에서 베스트 플레이를 하시네요. 뭐라 이게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바샤 플레이였습니다. 수도원 가운데에서 깔끔한 바샤 플레이를 랭크 전투에서 해서 아마 탑3 안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